이번 주일 원내대책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청와대 앞에서 인수대 앞에서 있다 의총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대출 반사테크 대변인에 이어 이번에는 청소각실 경호처장 논란입니다. 도덕성과 공직기강의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비위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면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는 과연 묻고 싶습니다. 이게 청와대냐. 만약 주영훈 경호처장의 청소각질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뭐 직권남용, 업무방해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정말 중대한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죄 이런 거 운운하기에 앞서서 이분들의 도덕의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도덕성의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뭐 감찰도 하겠다 이제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 내부의 공직기관 감찰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인사검증은 또 어떻습니까? 부실하다 못해서 이제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 인사검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몰랐었는지 덮어준 것인지 알 길이 없는 이런 공직자 비위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는 답이 없고 오히려 인명 강행으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내일 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헌법재판관에 관련된 논란도 역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에 저는 저도 판사를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가 피고로 있는 소송을 맡았습니다.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액수, 자신과 자신 남편이 보유한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13억 원이나 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의 재판에 맡아서 그 회사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그 회사가 피고인 소송인데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그런 재판을 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회피했어야지 마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맡아서 끝까지 재판을 하고 또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건설사에게 유리한 재판을 해줬다. 법관 윤리강령 6조의 재판의 공정성 말하면 안 돼요.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 운운을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도덕 상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임의선 재판관을 내놨습니다. 도대체 내놓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국민의 눈높이, 우리의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임명을 못할 이유가 없다, 안 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대통령 코드보다 민심 코드, 국민 코드 맞춰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국 수서 경질해 주십시오. 어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총수 일가를 둘러싼 많은 사회적 논란과 지탄도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 항공 물류 산업 발달에 경영인 조양호 회장이 기여한 바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제의 부고에 적지 않은 충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의 기업의 순환사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급기야 국민의 노후 자금을 앞세워 경영권까지 박탈했습니다. 연금사회주의라는 무거운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 통제, 경영 개입, 기업인 축출에 열을 올렸습니다. 탈법과 위법,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와 반시장적 행위, 규제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갑질과 횡포, 마땅히 비판하고 협파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기업 정서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업인을 죄인 취급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을 죽이는 것은 곧 민생 경제를 죽이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 정책을 멈추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큰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4월 국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8일부터 4월 임시국회 문을 열었습니다. 청문회 패싱, 선거제 야합, 묻지마 공수처로 얼룩진 3월 국회를 넘어서 이제는 민생국회로 국민들께 답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4월 임시국회 첫날 임명 강행이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국정 파트너로 야당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야당으로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4월 국회를 책임은 묻되 책임을 다한다 이런 투트랙 기조로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축으로는 먼저 책임은 끝까지 묻겠습니다. 인사 참사와 기각문란, 무분별한 정치 보복에 맞서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증 실패, 공직기강 실패, 사법 공정성 실패 등 실패로 얼룩진 민정수석 반드시 문책성 경질해야 합니다. 인사라인에 대한 교체도 필요합니다. 습관성 청문회 패싱도 막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 축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입니다. 과거에 매몰된 문재인 정권과 달리 우리 자유한국당은 미래를 내다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가장 시급한 과제인 화재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 그리고 포항 지진 및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총선용 끼어팔기 추경에서 재난안전 추경을 따로 뽑아내서 초스피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분리 추경 해주십시오. 추경안을 두 개로 내주십시오. 재난 추경안과 비재난 추경안을 분리해서 내주시면 재난 추경안은 초스피드로 심사해 드리겠습니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 세금 일자리, 낭비 추경, 비재난 추경에 그러한 부분이 대폭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막아내겠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KDI가 어제 경기 둔화에서 경기 부진으로 전망을 낮췄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경기지수 15개 중에서 상승지표가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은 뭐냐? 세금 뿌리기, 재정 퍼주기에 올인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수치들을 그러한 여건 마련에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만이 기업 활성화의 해법이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해법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번 4월 국회에서 할 것은 국민부담경감 3법,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등을 통해서 이 법을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업 반시장 입법을 막아내서 더 이상 경영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항하면서도 일하는 야당, 비판하면서도 대안을 말하는 야당으로 4월 임시국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BS 사장 사퇴를 위해서 KBS 특위위원님들이 KBS를 항의 방문할 것입니다. KBS의 잘못된 점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이번 재난주간방송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따져 물을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공정성이 의심되는 프로그램 J저널리즘과 김재동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겠습니다. 결국은 KBS 사장이 사퇴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TV 화면을 가득 메운
국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유린하고 희희낙낙하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임명장을 주고받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보면서 국민들 이러셨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뽑았나? 내가 이러려고 저런 대통령 뽑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합니다. 이 임명장 강행은 정말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의회주의 학위이고 오기와 오만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도 추경을 비롯해서 우리 국회에다가 또 공을 던지고 이 공을 던진 것에 대해서 오늘 말도 안 되는 이 인사 문제에 대한 항의로 만약에 저희가 국회를 파행한다면 또 그거를 책임을 덮어씌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어찌 보면 더티플레이, 참 더티플레이하는 정말 참으로 나쁜 대통령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나쁜 정치, 악한 정치, 독한 정치의 전형을 지금 청와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께서는 현명하시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파행을 유도하는 저 대통령의 저런 어떤 나쁜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민생을 챙기고 서울국회에서 지난 4.3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서 경제를 살리고 탈원전 정책처럼 잘못된 정치가 반드시 폐기하라는 민심을 받드는 그런 국회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BS 관련해서 정말 어제 제가 사장 사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장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재난주관 방송사가 재난을 외면했던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면 되겠습니까? 사장 삭제해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지난 1월 달에 이미 우리 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7가지 법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의 여당 야당 때 방송의 공정성을 외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목소리를 높였지 않습니까? 다시 전환해서 이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저희 당에 제안한 7가지 법안 좀 통과시키자라고 제안 말씀드립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뭐 오너일가의 갑질 비난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도덕적 비난과 법적 단죄 엄연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어떻겠습니까? 1년 사이 압수수색만 18번, 가족 공개소환으로 포토라인에 세운 것 14번입니다. 이렇게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5차례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동원에서 경영권 뺏어버렸습니다. 어느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지적처럼 1심 유죄 판결이 나기도 전에 카메라 세례를 받게 하는 이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중세 마녀 재판 형태와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인민재판, 인격살인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면 뭡니까? 방송 언론도 정말 이런 고인의 그 죽음 앞에서 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방송이라고 해서 언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격살인에 그냥 가담해도 모든 것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번에 죽은 사망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 사회의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대출 KBS 특기위원입니다. 네, 저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님의 별세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시합니다. 본인의 명복입니다. 관련한 언론 보도를 보면 국내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와 관련한 보도를 다 했습니다. 최근에 경세가 나빠졌다는 그 내용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왜 나빠졌는지에 대한 보도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압수수색을 18번이나 당했다든지 본인이 최근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KBS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보도입니다. 국가 기관 방송, 공영 방송인 KBS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도도 경영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도는 정권 편향에 재난 방관까지, 경영은 청산 노름에 적자 사태까지 더블 참사 방송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밤 강원도가 불타고 있는데 KBS는 오늘 밤 김제동을 방송을 방영했습니다. 오늘 밤 김제동이 중한지, 오늘 밤 초대형 재난이 중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린 뒤에도 KBS는 방관했습니다. KBS는 국가 재난 주간 방송이 아니라 국가 재난 방관 방송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송의 현주소는 참담합니다. 신문의 날에 언론의 국민 신뢰 안 먹다라고 진단한 그 하나만은 동의를 합니다. 언론 방송 장악을 위해 그토록 무리수를 두던 정권의 자기 고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월호 노래방도 모자라 국가적 산불 재난까지 방관한 KBS 양승봉 사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밤 김제동은 당시 결방 후 재난방송을 특보로 해야 될 이유가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 김제동을 방송하다가 15분 남겨두고 증난한 것은 김제동의 출연료를 챙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까지도 나올 지경입니다. KBS뿐만 아니라 MBC의 경영 상태도 최악입니다. 두 공영방송의 경영 상태와 관련해서는 경영진의 경영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공영방송이 편파보도는 앞장서고 경영은 뒷전입니다. 지난해 KBS 영업이익이 585억 원 적자였습니다. MBC는 1237억 원 영업이익 적자였습니다. KBS는 올해 2월까지 영업이익 566억 원, MBC는 최소 200억 원 이상 적자로 추정됩니다. 이대로 두면 두 공영방송의 적자액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아마 민간회사 CEO였다면 당장 부실 경영, 능력 부족으로 해임감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자가 가만히 있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KBS 사장을 임명한 대통령, MBC 사장을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은 뭐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좀 마친 뒤에 KBS 특위위원님들과 KBS에 항의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국가재난 주간방송 의문을 저버린 KBS 측에 항의하고 저희들의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KBS 사장은 산불재난방송과 관련해서 책임을 느낀다면 즉각 나와서 야당의 입장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방문마저 기약을 든다면 거센 국민들의 수신료 분리징수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KBS의 입기강 회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월 13일 KBS 9시 뉴스 일기예보 방송사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날 방송된 그 일기예보를 그대로 방송하는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KBS 측은 당시 언론에 파일을 맵핑해서 방송하는 형식이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이 핑계는 거짓이었습니다.
전자 QCD가 도입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KBS 뉴스타임은 2013년 12월에 도입됐고 9시 뉴스는 2015년 4월에 도입됐습니다. 최소한 4년은 지난 걸 가지고 오래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그 변명은 거짓말입니다. 심지어는 김용욱 씨를 출연시켜서 막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KBS가 좌편향적 학자의 개인 교실인지 역사 왜곡의 선전 무대인지 모를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나 김용욱 씨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의 괴뢰라든지 국민의지에서 탄핵 한다든지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망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KBS 측의 태도였습니다. 김용욱 씨의 막말에 대해서 KBS 자체 심의를 통과했다느니 또 김일성 괴뢰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론이었다든지 어떻게 이승만 괴뢰에 대한 반론이 김일성 괴뢰라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언론 보도에 ABC가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일 것입니다. KBS 특위는 앞으로 향후 활동 방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MBC 두 공영방송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는 국민대 토론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4, 5월 중에서 적자에 허덕이는 KBS, MBC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KBS 수신료 거부 및 분리징수를 위한 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용기 정책위원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수신료 관련해서 관련 법안 그리고 방송 정상화 법안 7개가 지금 과방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측에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보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희정 네, 오늘 원내대책회의 때 모두 말씀으로 존경하는 원내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의 심각성이 정말 엄중한 경고를 대내외적으로 받고 있어서 경제가 둔화됨에 따라서 기업에 굉장한 많은 투자와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굉장히 규제를 완화하는 척만 하지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 못해서 더욱 힘들다는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는 온데간데 없고 규제 박스만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시급한 완화를 하지 않는다면 이 경제는 굉장한 힘든 상태로 지속되리라는 말씀을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위원회에서의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 어느 때보다도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족의 건강함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관리해야 될 여성가족부가 지금 굉장한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정부는 수십조나 되는 또 수조원 가량이 되는 많은 돈을 많은 세금을 도시재생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라는 명분으로 지역에 퍼붓고 있지만 정작 그 도시의 재생과 스마트 그리드라는 그 공간에서 지내야 할 우리 미래 세대, 어린 아이들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생한 금천구에 있었던 14개월 된 영화를 학대한 정부의 그 아이 돌봄이 사건이 모든 그 부모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감을 통해서 이 아이 돌봄 사업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이 돌봄이는 3만 명 정도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 돌봄이는 정작 80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관련된 예방교육은 단 2시간에 불과합니다. 또 아이를 폭행해도 또 아이를 유기를 해도 자격정지를 6개월밖에 주지 않고 있고요. 또 자격정지를 3번 맞아야 자격이 취소되는 어울리지도 않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여러 가지의 정부의 관리 부실함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왔지만 이 정부가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는 듯한 행보,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행보가 전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아이돌봄 사업의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개편이 시급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렇게 사태가 위급한데도 여성가족부는 양육 정책은 뒤로 하고 쓸데없는 이념 논쟁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직제 변경을, 특히 용어 변경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데요.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양성평등법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 부처에 있는, 현재 지금 있는 양성평등 정책관을 무시하고 성평등 정책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교육부와 법무부 외 다섯 개 부처에 신설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직제를 혼재시키고, 그리고 용어 갈등,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성별의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의 주무부처로서 책무를 등한시하고 이렇게 양성평등의 근간을 훼손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충분한 사회적인 공감과 그리고 용어 전쟁에 몰입하는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 돌보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오늘 10시에 원내대책회가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금천구의 아이 돌봄이 피해 아동 부모님께서 직접 오셔서 두 분이 엄마와 아빠가 같이 오실 겁니다. 같이 오셔서 그 피해 상황을 직접 증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참석하셔서 부모님께 위로와 격려 부탁드리고, 여성가족부는 이에 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에 있는 아이 돌봄의 직제와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고, 필요없는 성별 이념 갈등에 올인하는 것을 그만두시기를 경고하고, 자유한국당은 한치의 소란도 없이 이 부분을 관리 감독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다음은 포항 지진 관련해서 김정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포항 지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포항은 2017년 11월 5.4 지진이 일어났고, 지난 3월 20일 이 지진의 원인이 지열 발전으로 인한 촉발 지진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인재라는 것입니다. 분명 인재라면 책임을 지는 곳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그 지열 사업은 정부 산업부 예산으로 추진된 R&D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그 책임이 있으며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포항 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상가, 유치원, 교회, 사찰, 소상공인들의 공장들 파괴도 있고 손실도 있었지만 단 1원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그 피해 주민에 대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배보상입니다. 두 번째는 그 포항 경제가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침체가 됐는데 포항 도시부흥 특별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서 이번에 포항 지진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이 모두 함께 발의를, 공동 발의를 해 주셨고, 당론으로 지금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은, 하나는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고 하나는 진상조사 특별법입니다.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고, 또 사전에 지금 상임위인 산자에서 논의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민주당 여당입니다. 겉으로, 입으로는 진상조사 해야 된다, 피해 주민 배보상을 해야 된다고 외치지만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특위 주장을 갑자기 하고 나섰습니다. 그 진위가 궁금합니다. 바로 시간 끌기입니다. 특위라는 것은 입법권도 없습니다. 6개월의 그 시한부 특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법안 특별법이 나왔고 진상조사와 배보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 법이 산자위에 회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는 거부하고 지금 특위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의 지금 이 시간 끌기, 그 다음에 정부의
산자부의 부탁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첫 번째는요, 진상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중립적으로 독립적인 수사를 하고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진상조사 이루어져야 되고요. 배보상심의위원회 특별법 통과되면 배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바로 배보상심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주장하기를 특위가 구성되어야만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 특위가 구성되어야만이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특위 구성을 주장하면서 우리 피해 입은 포항 시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정말 진정성 있게 어떻게 피해 주민들에게 배보상을 하고 또 국가가 책임져야 될 그 진상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진실 어린 마음으로 대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곽상도 의원님 하시고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님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의암석 교수님. 예, 곽상도 의원입니다. 전례 없는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 대통령 딸이 해외 이주한 게 맞느냐고 한 것과 관련입니다. 지난 4월 4일 국회 운영위 업무 보고 때 이 해외 이주가 사실이냐고 물으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또 경호비용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고 답변했습니다. 해외 이주 갔는지 안 갔는지도 말도 못하고 현재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이게 말장난할 사안입니까? 해외 이주와 관련해서 공개 질의한 지 66일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국회에 나와서 설명한 게 고작 이겁니까? 해외 이주를 왜 택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면 됩니다. 지금 문제가 불거지니까 다시 귀국이라도 했다는 뜻인지 참 모호한 얘기를 합니다. 숨기지 말고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많든 적든 경호회사는 국민 세금인 만큼 지출 내역에 대해서 청와대가 판단하고 답할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의무사항이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두 번째, 문 대통령 사위의 이스타 항공 취업 관련 부분입니다. 대통령 사위 관련해서 이스타 항공이 태국 투자자와 합작을 추진하려 했던 동남아 회사에 취업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스타 항공 측에서 외국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스타 항공은 오래전부터 동남아에 현지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도 아시아 경제에 따르면 이스타 항공 태국의 해외 법인 첫 설립 LCC 중 최초라는 제목으로 이스타 항공은 태국 방콕의 현지 법인 타이 이스타젯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됐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도 이스타항공이 문종배 영업총괄 부사장을 선임해서 신규시장 개척 추진이라는 제목에서 태국 방콕의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했고 5월 설립등기를 마친 상태로 1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같은 그 보도는 태국 정부의 공식 발표로도 태국 현지 매체에서 보도됐습니다. 이건 태국으로 된 근데 이걸 우리 국회에서 번역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 태국 민간 항공청은 타이 이스타 항공의 면허 승인을 추진 중이라는 제목으로 태국 민간 항공청은 태국 투자자와 한국의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 항공 간 합작사 타이 이스타 항공의 항공 운항 면허와 관련해 태국 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잠정적으로 2019년에 항공편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서 이스타 항공 측에 합작을 추진했던 회사가 어딘지 그 회사의 사위가 근무했는지 등을 공식 확인 요청했습니다만 이스타 측에서는 자료 제출할 의무가 없고 더 이상 사실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봐도 확인되는데
현재까지 투자한 돈이 없다면서 숨기고 감출 일이 아닙니다. 파트너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사위가 이 파트너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면 됩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 연설에서 요가 강사했다고 한 부분입니다. 대통령 인도를 국빈 방문해서 요가 강사를 한다고 합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와 관련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질문을 했더니 사실이냐고 질문했더니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은 7월 10일 다음 날인 7월 10일 부동산 매매 계약했고 7월 11일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해외 이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딸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 했다면 최소한 어디에서 언제까지 요가 강사 했다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아들과 동반했을 문다혜씨의 이주 시점은 6월 중순입니다. 이 무렵부터 경호실 경호가 시작되었을 테고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비서실장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문다혜씨는 국내에 있으면서 외손자는 해외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 문제로 회의 유지한다며 허위 신고한 것입니다. 국제학교 보내려고 허위 신고한 겁니까? 네 번째, 쑥스러워도 됩니다. 지금 좀 밝혀주십시오. 노영민 비서실장은 사생활에 관한 거고 언젠가는 밝혀질 건데 밝혀지고 나면 의혹을 제기했던 분들이 쑥스러울 거라고 운영위에서 발언했습니다. 무려 66일 동안 숨기고 감추어놓고 언젠가 밝혀지면 쑥스러워질 거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쑥스러워도 되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김성태 의원 말씀. KBS는 이번 강원도 화재에서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역할을 포기하고 김재동 출연료 챙기기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KBS 노조마저도 비판대열에 합류할 정도로 이번 KBS 보도 참사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KBS 상황인식은 현실과 현격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KBS는 지난 금요일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지상파 방송사 중 처음으로 뉴스톱보를 실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꼼수가 있습니다. KBS가 뉴스톱보를 처음으로 실시했으나 재난방송 체제로 본격 전환한 시간은 MBC보다 18분이나 늦은 23시 25분이었습니다. KBS는 국가를 대표하는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임에도 지상파 방송사 중 가장 먼저 뉴스톱보를 실시했다는 사실로 애써자유하는 모습이 대단히 안쓰럽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과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난방송 매뉴얼에 따라 재난방송을 확대 실시했다며 국민 앞에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KBS가 부실한 재난방송을 보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화재 장면과 상황을 전달하는 데 그쳤을 뿐 대피 요령과 대피사 위치 등의 정보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앵커 멘트를 통해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해서는 정작 기자는 화재 현장이 아닌 강릉 KBS 앞마당에 서서 중계하며 시청자를 기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반면 YTN은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 현장 앞까지 다가가는 기자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결국 양성동 사장에게 KBS는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 KBS를 망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S의 신뢰도는 11.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작년에는 수신료 환불 신청이 75% 급증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양성동 사장은 KBS 곳곳에서 파열음과 경고음이 발생하고 있지만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정권 편파 방송에만 오롯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회 채택 거부를 두 번이나 무시하며 임명을 강행해 주었으니
양승동 사장에게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델승물은 나무는 싹부터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승동 사장은 인적 재난이 발생한 지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된 현재 KBS는 싹마저 불타 없어져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땅을 갈아서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양승동 사장에게 양심과 KBS를 향한 애정의 일말이라도 남아 있다면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량석. 네, 원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약 한 달간 일정으로 4월 국회가 소집이 됐습니다만 아직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또 여당은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허위사실 운운하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법적 대응 문제는 박영선 후보자하고 협의도 마쳤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이런 여당과 언제 본회의를 할지 언제 상임위를 할지 협의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와 안보가 모두 위기 상황입니다. KDI는 경기 전망을 둔화해서 부진으로 이렇게 더 악화한다고 예보했습니다. 그 와중에 경제장관의 경제보다는 정쟁을 좋아하는 사람 또 반기업적인 박영선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고 한미 정상회담에 가는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이토록해 하는 생각을 가진 통일부 장관을 김현철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경제와 외교 소위 쌍끌이 역주행 인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두 사람의 임명은 민심을 역행하고 또 오기 인사를 한 어떤 화룡점정 같은 그런 인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비상의총을 하고 정무수석에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런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호처장 갑질 문제까지 드디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공직자에 대한 검증만 실패한 게 아니라 자체 감찰 기능도 이미 완전 마비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민정수석의 이름을 또 민정수석에게 책임을 묻기도 민망합니다. 이 민정수석을 감싸고 있는 대통령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4월 국회에 임하면서 이런 대통령의 국민 무시, 국회 패싱에 대해서 단호하게 따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께로 하겠습니다.